자, 100개, 90개를 깨기 위한 이번에 쇼퍼팅을 좀 설명해 드릴 건데, 롱티에 저렇게 공을 하나 올려놓고 연습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. 이게 뭐냐면은 쇼퍼팅에서 터무니없이 좀 많이 지나가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자, 근데 이제 뭐 쇼퍼팅이 이렇게 짧을 수도 있고 뭐 2m 안쪽 이 거리가 굉장히 프로 선수들도 어려운 거리 중에 하나인데, 자, 이게 어떤 것을 연습하는 거냐면 저 티를 맞춘다는 생각으로 할 건데, 이 티를 세게 맞출 수도 있고 티가 맞아도 공이 안 떨어질 수 있습니다. 일단 제가 한번 쳐볼게요. 왠지, 자, 지금 보시면은 공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이렇게 해도 내가 만약에 이렇게 세게 쳐도 떨어뜨릴 수 있지만, 세게 치게 되면은 만약에 들어가지 않는다거나 라이가 있는 경우에서는 그냥 바로 지나간다거나 홀컵을 통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이 티에 있는 공을 떨어뜨릴 때 적절한 스피드가 필요합니다. 반대로 티가 맞더라도, 이렇게 티가 맞더라도 공이 안 떨어지는 경우는 홀에 미치지 못하는 스피드를 얻을 수 있겠죠. 자, 그래서 이 티를 떨어뜨리는 느낌을 갖지만 너무 지나가지 않게. 요 정도 느낌으로. 이게 굉장히 쇼퍼팅에서 거리감과 이 스피드 브레이크를 익히는데 굉장히 좋은 연습이 많이 됩니다. 요 정도 느낌으로 이렇게 티만 살짝 맞춰서 공이 떨어뜨릴 정도의 스피드 감각을 익혀주신다면은 1m, 2m 이내에서 내가 퍼팅을 아무리 실수하더라도 크게 벗어나지 않고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 안에서 다음 퍼터를 쉽게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3퍼팅, 4퍼팅을 좀 줄일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롱티 하나에 공을 하나 올려놓고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내 방향에서 스피드와 이 브레이크 지점을 잘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이 티를 살포시 맞춰서 떨어뜨리는 거를 연습하시면 100개, 90개를 깨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.